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 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 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그 CJ&M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그 1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주가 조정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일단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미디어 그 제작비 투자 상향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가 됐었고 디지털 커머스의 시장 트렌드 주도로 인한 TV 홈쇼핑 역성장 그리고 택배 이슈 등의 복합 비유로 커머스 부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장기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멀티 스튜디오 체제가 일단 완성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 콘텐츠 제작은 물론 원천 IP 개발까지 확장을 하면서 CJ&M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리오프닝에 따른 이연 수요 집중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8,600억 정도를 투입하게 될 콘텐츠 부문은 광고, 박스오피스 개선 등의 요인보다 TV인 구독자 증가에 따른 탑라인 확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에 따른 KT와 맺은 콘텐츠 동맹을 통해 티빙으로의 구독자 유치가 가능하다면 티빙의 전략적 구독자 유치 계획에 이상적인 흐름 개선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강력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는 CJ&M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제시를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는 이제 박스권에 갇힌 지지분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전일 미국 넷플릭스 실적 여파로 인해 나스닥이 좀 하락이 나왔던 점은 일단 그 우리나라 증시의 부담이긴 하지만 그 테슬라의 어제 그 견고한 실적 발표에서 시간으로 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업종들은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점에 따르면 국내 증시도 그렇게 오늘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 맞게 그 뭐 지금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 종목을 잘 체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